스탠리 에르크 노바백스 최고 경영자가 방한해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에르크 CEO는 방한 후 범정부 백신 도입 TF 관계자와 만나 국내 사용 허가 절차와 추가 물량 확보 문제 등을 협의하기에 앞서 안동 공장을 방문해 생산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2분기 말부터 2천만 명분이 국내에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방안은 최근 노바백스 백신의 원부자재 공급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국내외 승인 속도를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